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팩스 전송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인 팩스 없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팩스 앱을 이용해서 팩스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팩스 설치 및 모바일 팩스 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팩스 실행합니다. 모바일 팩스 실행되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진 문서 첨부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갤러리 선택합니다. 사진 갤러리에서 첨부할 파일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첨부할 사진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파일들이 맞는지 확인한 후 우측 상단에 있는 확인 체크 버튼 클릭합니다. 첨부할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문서 주위에 있는 하설표를 이용해서 첨부할 문서의 범위를 수정해 줄수 있습니다. 문서 수정이 끝났으면 좌측 상단에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원하는 대로 문서 범위를 수정했으므로 변경된 이미지 사용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전송할 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 장을 보낸다면 전송 전에 보낼 문서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국외로 보낸다면 한국 항목 클릭해서 국가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발송 클릭하겠습니다. 팩스 한 건이 발송되면 내가 가입한 요금제에 MMS 무료 발송 가능 건수에서 한 건이 차감됩니다. 팩스가 발송되었습니다. 발송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발송 내역 메뉴 클릭합니다. 현재 팩스 발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송 완료로 바뀔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겠습니다. 상태가 발송 완료로 변경이 되어 팩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팩스 발송이 완료가 되었다면 확인을 위해서 팩스 보낸 곳에 전화를 해서 팩스를 잘 받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팩스 전송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